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또 모처럼 퀸즈의 강단을 맡아주시는 덕분에 저도 그 은혜를 힘입어 정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여기 교회까지 한 15분이면 옵니다. 너무 오래간만이라 오늘 GPS를 켤까 살짝 고민했습니다. 너무 반갑고 또 저를 대신해서 늘 수고해 주시는 우리 두 분 목사님과 또 우리 교육부 사역자들 또 24시간 늘 교회를 위해서 밖간일 하시면서도 늘 섬겨주시는 우리 고마우신 장로님들과 또 모든 재직들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의자까지 이제 마지막 퍼니처가 이렇게 다 셋업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뉴저지 성전에 남은 과제는 성도님들이 곧 컴백하실 것을 대비해서 60년 된 오래된 식당을 좀 선질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또 영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그 교육 공간을 우리 저 공터에 좀 넓히는 그런 일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와주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뉴저지 성전 성도님들의 신앙의 저력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남은 과제들도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얼굴을 쳐다보면서, 마스크 때문에 누가 누군지 잘 분간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작년에 시작이 되어서 금년으로 이어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재앙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그림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교훈들을 몇 가지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추상이 아니고 정말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는 이 값비싼 교훈들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전에, 잊혀지기 전에 마음판에 아우르새기기를 원해서 오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세 가지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난과 환난은 예외가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지구적인 재난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어디에나 찾아왔고 누구에게나 찾아왔습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에게도 코로나가 방문하셨더라고요. 작년 가을에 저도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불청객이 찾아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도 뭐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여기저기 모임에 가고 그러니까 아마 어디서 좀 이게 뚫렸나 봐요. 그래서 병원 응급실로 제가 걸어가서 5일 동안 입원도 했었고, 참 누워 있으면서 많은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한번 해봤고, 그다음에 그 병원에 누워 계신 환자들의 심정, 또 가족들의 마음. 저도 목사로서는 병원을 수없이 심방했지만 환자복을 입고 누워보기는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는 시간에, 새벽 시간에도 자기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제 병실로 찾아와서 제 맥박을 재고 혈압을 재고 또제 상태를 점검하는 그 고마운 의료진들의 노고와 수고를 제가 가까이에서 보면서 참 위대한 영웅들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코로나가 저같이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에게도 찾아오는가 하면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로 힘센 미국의 대통령도 걸리고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금수저라고 일컬어지는 영국의 찰스 황태자도 걸리고 또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한다고 하는 선수 누굽니까? 예, 어디 가서 물었더니 손흥민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이야. 그런데 손흥민은 안 걸렸고 호나우두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도 걸렸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커도 코로나가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앞에서는 인류가 얼마나 평등한가 하는 것을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참 그런 가운데에서도 지난 한 해, 또 금년 1월과 2월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환난의 강, 고난의 강을 잘 건너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건너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축하합니다. 그래요. 이 고난과 환난은 이렇게 차별이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성도들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고난과 시련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고난과 시련을 만나는데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아니, 차이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차이점이 없으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그죠? 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 사람의 의식과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온통 자기 자신이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SOS를 청해야 되죠. 그런데 누군가를 찾아가서 나 좀 도와주시오, 내 짐 좀 나누어 줘주시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저분도 못지않게 자기 나름대로의 무거운 짐을 지고 또 고난의 강을 건너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이 성도들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지요. 똑같이 고통과 시련을 만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환난 중에 있을 때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6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저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여러분,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아주 오래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던 그 시를 기억하시죠? 예, 바로 저 그림인데요. 주님과 나란히 가다가 그래서 발자국 두 개가 쭉 나오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나오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막 따졌대잖아요. 주님, 나와 늘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왜 저를 떠나셨습니까? 저 발자국을 보십시오. 제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가다가 지쳐 쓰러지길래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다. 저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너를 업고 걸어간 내 발자국이야. 바로 이사야 6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길을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를 업어서라도 혹은 안아서라도 드셔서라도 목적지에까지 반드시 우리를 거기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그런 주님을 얼마든지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이 막 쏟아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 고센이라고 하는 그 땅에 모여 살고 있었잖아요. 어떤 재앙들은 그 고센 땅에도 막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그 고통을 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재앙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재앙이 저들을 넘어가도록 특별한 은혜의 생명싸개로 저들을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다니엘서를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다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질 뻔했습니까? 아니면 던져졌습니까? 실제로 던져졌잖아요. 고난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환난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멀리 계셨습니까? 숨어 계셨습니까? 아니에요. 던져질 때는 세 명이었는데 던져진 후에 보니까 네 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환난 가운데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저들을 서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그 불구덩이 속에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이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지금 우리 곁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불꽃 속에서도 함께 동참하시고 저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 가사를 가지고 만든 아주 은혜로운 복음 성가가 있는데 우리 아시는 분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또 기쁠 때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오른손을 이렇게 꽉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 이성복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어려서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랑 약속을 했대요. 항상 오른손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손을 내가 꼭 잡고 살리라. 그리고 이렇게 잡고 살았대요. 신방 갈 때도 가방은 항상 왼쪽에 두시고 자전거를 탈 때에도 핸들은 왼손으로만 잡으시고 왜? 이거 잊어버릴까봐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돌아가실 때도 이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입관하실 때도 이 모습으로 천국 가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가 힘드시죠?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고 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반인들과 결정적으로 또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큰 환난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장차 되어질 일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은 무엇일까요?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온 세상에 임하게 되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대환난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The Great Tribulation 약자로 GT라고 쓰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어림도 없습니다. 그 대환란에 비하면 이거는 새발의 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했던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대환란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환란 그러면 우선 겁부터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환란을 마지막 때에 이 지구에 허락하시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환란의 목적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무리에게는 심판의 재앙인 것이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처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지막 그 타작마당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대환란입니다. 마치 홍해 사건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또 쫓아옵니까? 이집트의 군대들이 또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무리인데 한 무리는 구원을 받았고 다른 한 무리는 그 똑같은 무리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때의 대환란의 목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하실 그 일의 마지막 드라마틱한 장면을 보니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이는데 오른손에는 승리의 정녀가지를 들었는데 이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고 있는 그 대장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에 참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산 사람들이 아니고 뭐 법 없이도 정직하게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끼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에 포함되고 이 무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 아닙니까? 이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입니까? 승리의 상징입니까? 여러분, 우리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당시 십자가에는 아무나 달리지 않았습니다. 죄수 중에서도 아주 죄질이 나쁜, 아주 강도 중에서도 정말 최악의 강도들에게만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이거는 가족의 수치였고요. 본인에게는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누가 가족 중에 누가 십자가형으로 죽었대, 이거는 정말 가문의 수치입니다. 주님도 처음에는 패배자로 보였습니다. 너무나 무력하셨습니다. 붙잡히셨고 끌려가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침뱉음을 받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체적인 고난, 그거보다 사실 더 힘든 게 정신적인 수치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어보십시오.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도, 뼈가 꺾어지는 아픔은 참을 수 있어도 아마 대부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동양 속담에 파면직언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면 그거 닦지 말라.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 그러면 다들 마지막에 주님이 거기서 짠 하고 내려오셔서 슈퍼맨처럼 로마를 뒤집어 엎으실 줄로 아는 사람들이 사단은 승리자로 비추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사단이 터뜨린 샴페인은 그 거품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신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약속대로 3일 만에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만 해도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치유의 상징이 되었고 능력의 상징이 되었고 회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어린 양의 피에 이러한 능력이 있다면 동일한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최후의 승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성도들이 큰 환란을 뚫고 최후의 승리자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죽음마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마저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칼은 여러분 죽음입니다. 죽음마저도 우리에게 승리자로 다가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믿습니까? More than conquerors. Conqueror. 승리자, 정복자라는 뜻인데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냥 You are conqueror. 그래도 우리한테는 큰 위안이 될 텐데 More than conquerors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까스로 이기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넉넉히 이기는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까스로 아우 이겨야 될 텐데 이런 강박관념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미 넉넉히 이긴 자로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생중계가 있고 녹화방송이 있어요. 생중계는 정말 가슴 떨립니다. 그런데 녹화방송은 조금 다르죠. 이미 스코어를 알고 있으니까 알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대한민국이 일본을 2-1로 이겼다고 이미 결과를 알고 보는데 전반전에 웬일입니까? 일본이 먼저 한 골을 넣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가슴이 철렁하죠. 그렇지만 낙심은 되지 않습니다. 왜? 결과가 2-1로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지나니까 동점골이 터지게 되고 그 다음에 경기 종료 5분 전에 또 쐐기를 박는 한 골이 여지없이 터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 그 2-1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미 최후의 승리는 나와 있습니다. 큰 환란에서 여러분들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금 당장만 보면 우리가 지는 것 같아요. 당장만 보면 죽을 것 같아요. 당장만 보면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게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이미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승리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는 영원한 교회 모토가 있죠. 1세기의 영성을 지닌 21세기의 교회로라는 모토 아래 하나님께서 금년에 아주 귀한 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곧 나타낼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작년 연말에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깊어지고 있는데 주의 몸된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정말 우리 교회 상황에 딱 맞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거기까지. 와, 저는 저 말씀을 읽으면서 저 말씀이 쑥 들어왔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겠다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앞서서 맹렬히 저렇게 나가시겠다는 것이로구나. 그러면 우리도 두려움 없이 나아가면 되겠구나. 사실 사방을 보면 광야였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묶여있는 정말 광야요 사막인데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매년 열심히 하던 414 윈도우 축구 선교, 뮤지컬 선교 등등 많은 일들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잠깐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뭐 그 여러 나라들과 다 날짜 잡고 뭐 다 비행기표 끊고 우리가 다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창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에 열심히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물질로 영적인 양식을 예비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연초에 새 회기년도 시작에 하나님 앞에 작정한 선교의 예물은 거의 빼뜨리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드려주셨습니다. 지금 선교를 위한 군자금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 헌금은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는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고 이런 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서서히 지금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일이 3월이죠. 4월 중순이 되면 우리 교회가 호스팅이 돼서 414 윈도우 온라인 컨퍼런스를 주관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스페인권을 대상으로 이제 남미, 중미, 북미에 있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모든 지도자와 또 현장 책임자들이 한 500명 정도 온라인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기존의 축구 이 선교 전략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수정해서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그 전략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PRS라고 해서 이 오디오 바이블
이것을 정말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지금 다 돼 있습니다. 또 영어 학습 이런 걸 통해서 일본 같은 나라는 다른 거 가지고 잘 안 돼요. 그런데 영어 가르쳐준다 그러면 그냥 문을 활짝 열어요. 그래서 각 나라와 지역에 맞는 그런 맞춤형 전략들을 우리가 같이 의논하면서 정말 이 꽉 막혀있는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브레이크스루 전략을 이제 함께 의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김홍재 장로님 거기 준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이렇게 물밑으로 그런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은 신축년이라고 해서 소회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저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마치 로데오 경기에서 이제 막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저 소 같아요. 그냥 씩씩거리면서 그냥 문만 열어다오. I'm ready. 그래서 저렇게 힘차게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시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저지 성전은 정말 작년 한 해가 대단히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리노베이션을 이렇게 잘 마치고 또 최근에 비디오 월도 이렇게 멋지게 설치가 되고 또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앉으신 이 의자는 한국에서부터 온 다기능 의자입니다. 좀 체격이 크신 분들도 넉넉히 앉을 수 있고 또 뒤에 보면 이렇게 서랍도 있어서 그거를 끄집어내면 노트를 성경책을 올려놓을 수 있는 테이블도 되고 또 밑에 보면 뭘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서랍도 있고 너무너무 아주 가성비가 참 좋은 그런 물건으로 여러분들의 정성된 헌금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사실 작년 여름에 한창 코로나로 우리가 눌려 있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이 셧다운되고 락다운되고 그리고 변경되고 취소되고 연기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우리 리더십들이 중심이 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해놓고 보니까 너무 잘 됐죠? 여러분이 예배드리던 공간 맞습니까, 여기? 완전히 born again 한 것 같지 않습니까? 평안한 때에도 이런 공사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시기에 마치 역주행이라도 하듯이 우리 뉴저지 성전은 퀸즈 성전에 또 여러 가지 지원과 격려를 받으면서 두 성전이 함께 이렇게 이 비어있는 기간을 잘 활용해서 여기까지 대공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얻어야 됩니다. 작년에 가장 힘들었던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셨는데 그때보다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악의 시간에 이토록 놀라운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보다 지금 많이 좋아져가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됐으면 아멘. 얼마든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작년에 하셨던 이 그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는 자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경영하는 사업에도, 그리고 시대와 역사 앞에서 414 윈도우의 귀한 사명을 정말 숙명으로 받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